그나 네, 제시어를 따로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주민 바보 박 그다음 G 그 굉장히 금방 찾겠는데 박지민 바보 굉장히 찾기 힘들 걸요 형님. 금방 찾겠는데 박이 잘 안 나올 건데요. 할아버지 뭐냐? 아줌마 뭐냐? 김치 와.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설탕이랑 소금 충분 하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 이게 소금이래 이게 설탕일 줄 알았지. 야 왔어. 아니 내가 먹어보라 했잖아. 아 왼쪽만 먹어봤어. 아 형 진짜, 우리 화 안 내기로 의 안 상기로 했지. 자 팀워크. 네가 저를 들어가있어. 아 이상하게 야 내가 당장을 뛰쳐들었어. 아우 타이트가 있다고요? 있지. 윤경의 그 세심한 표정 담아야지. 뭔 예술 한다고 너네가 막 그냥 해. 아유. 그럼 집에 가요 그냥. 가고 싶다 야 나도. 아 돌멩이로 만들어줄게. 돌멩이. 지민이 없어서 정확하게 꺼졌어요 기계가. 넘었어. 아까 웃는데 80까지 올라왔어. 왜 웃어? 아 왜 웃는 거야? 라면 웃겨? 라면 장난이야? 야, 나 딱 잡고, 알겠어? 근데 양쪽으로 딱 보란 말이야. 너 그쪽 봐, 내 이쪽 볼게. 너 도망가면 내가 끝나는 거야, 알겠어? 형, 잠시만. 손 땀나니까 좀만 놓고 붙어만 다니시다. 너 들고 틀려고 그러지. 야, 너 저쪽 봐, 나 이쪽 볼게. 오케이. 너 별별이야, 저거. 네? 너 별별이야. 너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뭐. 형 빼고 다 치워. 형이랑 누구야? 왜? 지민이 왜 잠옷 안 신냐? 솔직히 휴가는 안 되고 제가 다 했으면 진짜 잘 못 해요. 못 되고 그냥 못한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맨날 지민이한테 다 하고 삽니다. 아무도 안 믿을걸요? 한 명도 안 믿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지민, 윤기, 왕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났으면 재밌게 만들었을걸요? 아, 지민이랑 만들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아,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불쌍하네요. 형 사랑하죠? 형 사랑해. 저는 참 지민이가 좋았는데 지민이는 제가 싫은가 봐요. 형 저 형 좋아해. 아이 무서우니까 저리 가.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또 지민 씨가 응원을 왔거든요. 아 촬영장에 지민 씨. 뭐 티는 별로 안 내는데. 티가 안 났습니다. 네, 정말 티 안 났습니다. 네, 속으로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뭔가 이 작업 되게 즐거웠는데 또 지민 씨가 또 와줘가지고 네, 힘이 됐어요. 그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지쳐 있었는데 네, 지민 씨가 와서 네, 힘이 났습니다. 그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마세요! 자, 오케이. 몸 걸로 합시다. 다음부터는 좀 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런 게 좀 민망하더라고. 아니, 저희 뭐라 하셨어요? 안 왔다고 그렇게 서운하다고 나는 안 왔다니 이걸 몇 년째 얘기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왔니? 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 왜요?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 쉬운데요? 자, 적었습니까? 그렇죠! 지민아, 너 그러다 화가 나면 어떡하겠다. 지민이 보물찾기 열심히 하겠다. 다음 이야기 이러면서 어떻게? 잠시만, 아,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이거 맞히시면 쫀득이 하나 주실래요? 아, 씨, 뭐지?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 지민 씨. 쫀득이 뭐야? 쫀득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시지 않냐 이게? 한마디 하세요 지민 씨. 자 가자. 할 말이 이겼어. 여러분 저의 대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 찾아드립니다. 그만. 못 찾겠어. 어딨어? 어딨어? 친구야 친구. 감독님. 가자고요. 자 온천 오겠습니다. 오. 알아? 감사합니다. 자, 나 왜 보냐? 혼자 한다고. 5, 4, 3.
가장 남자다운 남자 지민이. 방금 뭐했냐 그렇지 그렇지 나 별 가려고 감사하게 뽀뽀하러 왔네. 슈가야 슈가이 저랑 뽀뽀하실래요? 자 이거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슈가이 저랑 뽀뽀하실래요? 시간이다 잡았다. 저는 약간 좀 매니악하거든요, 취향이.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른 약간 뭔가를 특함이 네, 부신 걸 있나요?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생기거나 막 굉장히 막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주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진 씨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난 누르라고 했는데.